지구 어디선가에선 계속 화산이 좀 폭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분화구에 때로는 어쨌든 화산에선 다 뭐 나오잖아요. 근데 수분을 머금은 무언가를 화산에 넣어버리면 격렬한 폭발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지구가 위태로워질 수도 있고.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재밌는 과학 이야기 전해드릴 저는 정영진이고요. 각자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하들의 충돌과 진화를 연구하고 있는 우주 먼지 지흥대입니다. 성균관대학교 물리학과 교수 김범준입니다.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명예 교수 서윤열입니다. 과학자분들은 내기 같은 거 합니까? 겁니다. 예. 걸어요. 예. 보통 이제 우리들은 뭐 술값 내기도 걸고 뭐 이런 거 많이 거는데 과학자분들은 뭘 걸까가 좀 약간 궁금합니다. 제 주변에서는 그냥 간단한 질문을 갖고 간혹 내기할 때는 있고요. 이 과학자들 중에 내기로 유명했던 사람이 작고하신 호킹 박사님이신데요. 아, 그분 내기를 잘해요? 몇 번 유명한 내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상품이 성인 잡지. 예, 성인 잡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가 이게 성인 잡지 이거 줄게? 블랙홀이 있다 없다 이거 가지고 킵손 교수님이랑 했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누가 이겼어요? 킵손 교수님이 이겨서 블랙홀이 있다라고 이제 이겼죠. 과학자분들도 그런 내기를 하시는구나. 근데 이게 보통 내기하면 머피의 법칙 비슷한 거 있잖아요. 내가 뭐 하면 항상 나는 이상하게 잘 걸리는 것 같고 내기도 내가 하자고 하면 늘 거의 내가 걸려요. 그게 과학적으로 이게 근거가 있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생각이 그냥 그렇게 자꾸 치우치는 겁니까? 예, 심리학에선 손실과 이익을 똑같이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네? 똑같이 예를 들어 만 원을 걸고 내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만 원을 뺏기면 만 원을 얻었을 때보다 더 강하게 잘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진 것만 강하게 기억하기 때문에 생기는 심리학적 편향일 가능성이 큽니다. 주식시장이랑 또 반대네요. 주식에서는 번 것만 기억을 하고 잃은 거는 자꾸 이렇게 그냥 외면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번 것 같지만 사실은 이제 잃은 게 훨씬 많은데 손실과 획득에서는 손실을 훨씬 더 크게 생각을 하는 거군요. 아, 근데 그게 제 지금 설명인데 아니면 항상 잘못된 추측을 하시는 걸 수도 있습니다. 아, 제가? 아, 그렇군요. 아, 그러면 과학으로 설명하기 참 어려워서 정말 참 신기한 것 같다. 이런 거 혹시 우주먼지님은 어떤 거 보면서 아, 이건 진짜 너무 신기하다 이런 거 있습니까? 너무 우리가 모두 경험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완벽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지평선에 달이 낮게 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달이 평소보다 더 커 보이거든요. 근데 이게 오랫동안 그냥 단순한 착시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 설명 안 됐어요 아직? 이게 아직 설명이 안 되고 있는데 오, 그래요? 네, 이게 많이들 아마 검색해보시면 지평선에 낮게 떠 있을 때에는 수평선을 따라서 쭉 바닥이 연장되고 있으니까 마치 우리가 그 기찻길 착시라고 해서 폰조 착시라고도 부르는데 그것처럼 쭉 연장되는 끄트머리에 있는 것은 더 커 보이고 좀 더 가까이 있는 것은 작아 보이고 이런 착시다 혹은 뭐 주변에 지형지물이 있으니까 건물이나 뭐 산 때문에 그렇게 느낄 수 있다 다양한 해석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어떤 이슈가 생기냐면 우주인들도 우주에 가서 우주정거장 같은 곳에서 달을 보잖아요. 그때도 이제 그 지구의 지평선에 낮게 걸 있는 달이 더 커 보인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근데 우주에서 지구와 달을 보면 지형지물도 없고 폰조 착시도 적용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동안 우리가 생각했던 해설들이 완벽하게 설명이 안 돼서 아직까지는 왜 우리가 마치 단체로 무슨 체면에 걸린 것처럼 지평선에 낮게 떠 있는 달이 더 크다고 느끼고 있을까에 대한 100% 완벽한 해석은 없습니다. 착시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냥 똑같은 배율로 카메라를 고정하고 높이 떠 있는 달과 그 지평선에 가까이 떠 있는 달을 사진을 찍은 다음에 사진을 비교를 하면 사실은 착시의 효과를 배제할 수 있잖아요. 아, 너무 정확합니다. 그렇게 해도 달라 보인다는 건가요? 사진으로 찍으면 정확하게 시직경이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종의 착시인 건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뭔가 주변에 지형지물이건 아니면 근데 착시 효과의 네. 근원은 아직 확실하지 않아. 그렇군요. 네. 저는 알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누구나 새로 보는 거에 더 관심도 가고 더 크게 느껴지잖아요. 새로운 무엇인가가 달이 안 보이다가 저녁에 새로 이제 뜨잖아요. 그러니까 커 보이다가 계속 보면 작아 보이는 거 아닙니까? 반론. 그러면 달이 질 때는 더 작아 보일까요? 아, 질 때. 계속 봤으면 작아 보여야 되는데 네. 그때도 커 보이거든요. 그럼 제 이론은 바로 아, 내기를 했어야 되는데. 왜수하겠습니다. 아, 근데 그게 아직도 안 밝혀졌다는 거죠? 네, 맞아요. 그래서 옛날에 한번 이걸 좀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해보겠다고 달 사진 찍은 것들 여러 개 보여주면서 이제 참여자들한테 막 MRI도 찍고 뇌에서 무슨 기작이 벌어지나 막 이런 시도를 하기도 했거든요. 근데 별다른 차이가 없어서 아직
우리가 완벽하게 해석하지 못하는 착시 중에 하나로 유명합니다. 질 때도 근데 말씀처럼 질 때도 좀 커 보이는 건 팩트인가요? 네, 맞습니다. 지평선에 걸쳐 있으면 네, 커 보이는 건 사실이에요. 신기하네요, 진짜. 아, 그리고 이게 더 재밌는 게 네. 우리가 과학관 같은 데 가면 네. 등받이 의자 누워가지고 가짜 하늘 투영해서 영상으로 보는 플래네타리움, 천체 투영관이 있잖아요. 그 가짜 하늘에서는 달 착시가 또 안 나타나요. 그것도 신기하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실제 영상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냐면 실제 하늘처럼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 가짜 달이 아래쪽에 떠 있을 때는 좀 더 크게 만들어요. 우와. 그래야 진짜 하늘처럼 느끼기 때문에 진짜 하늘에서만 벌어지는 왜인지 모를 정말 이상한 현상인 거죠. 빛이 약간 굴절되는 거 아닐까요? 사실 그런 해석도 옛날에 있었거든요. 아, 옛날에 다 있었구나. 네. 근데 그거는 달의 동그란 형태를 얼마나 찌그러뜨리느냐만 영향을 주지 시 지름 자체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자, 일단 뭐 굉장히 신기한 현상 하나. 요거보다 더 신기한 거 나오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혹시 교수님 뭐 좀 신기하게 생각되는 거 있습니까? 글쎄, 저는 이제 그 항상 태양 아래에 있는 것 중에서 이유 없는 게 없다. 그래서 별로 신기할 게 없는 것 같은데 단 하나 제 개인적인 이야기지만은 결혼할 때 약속을 한 게 있습니다. 신자가 되겠다. 아니셨는데? 네. 발바닥 신자라고 할 수도 있고 뭐 왔다 갔다 하는 그냥 무신론자죠. 근데 거기 그 의문이 하나 있어서 그리고 이제 난생 처음으로 내기를 했죠. 아, 내기를 또 하셨어요? 내기를 굉장히 싫어해요. 그냥 항상 지니까. 그 성서를 읽으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모세가 가는데 홍해가 갈라지죠. 그렇죠? 에이, 이럴 리가. 거짓말이야. 가짜야. 내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그냥 잊어버렸어요, 서로. 그러다가 몇 년 전에 제부도를 갔더니 진짜 바다가 열리더라고요. 졌습니다, 처음으로. 야, 이게 진짜 바닷길이 열리는구나. 그거는 수위 낮아지면서 길 드러나는 거 아니야? 아, 그러게. 근데 그게 홍해는 좀 달랐어요. 사실은 폭포처럼 바다가 서 있거든요. 그렇게 졌습니다, 사실은. 드리려는 말씀이 이거는 아니고. 네. 제가 살면서 이렇게 별로 신기한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예술에 좀 관심이 있거든요. 예술. 그래서 이제 다빈치 있죠. 다빈치,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렇죠. 이 사람은 진짜 만능이죠. 과학자, 기술자, 미술가, 예, 예. 시인, 뭐 왼손으로 글자 쓰면서 오른손으로는 그림을 동시에 그린다. 근데 이런 사람이 모나리자의 그 입술, 진짜 신비롭잖아요. 그리는데 10년 걸렸답니다. 입술만 고치고 고치고 고치고. 그럼 10년이나 걸렸다는 게 신기해요. 그렇죠. 10년이나 걸렸다는 게.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많이 고친 건데 별로 아닌 것 같다. 그렇죠? 아, 여기서 좀 우리가 놀랬었어야 되는군요. 아, 그러게. 근데 지났으니까. 아,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이거 한번 해볼까요? 그 저는 이제 숫자 노름을 좋아하니까 111, 111, 111 곱하기 111, 111, 111. 그러니까 제곱이죠. 답이 뭘까요? 그거 1, 2, 3, 4, 5. 맞아요. 그 다음에 다시 줄어들겠네요. 네, 1, 2, 3, 4, 5, 6, 7, 8, 9, 8, 7, 6, 5, 4, 3, 2, 1. 어떻게 하셨어요? 원래 알고 있던 일이에요? 아니요, 저는 지금 생각해봤는데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예, 맨 오른쪽은 1이고. 맞아요. 1이 되거든요. 그리고 앞도 1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추론할 수가 있죠. 그리고 자리수가 어떻게 되죠? 이게 9, 9, 18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 2, 3, 4, 5, 6, 7, 8, 9, 8, 7, 6, 5, 4, 3, 2, 1. 그런데 계산기로 하면 그냥 도중에 잘려요. 그런데 그렇죠. 진짜 해봤거든요. 시간 많이 걸려요. 그런데 그래도 안 웃겨요. 이제 드디어 웃기네요. 아니, 진짜 웃기셔야 되세요. 아, 그렇죠. 아, 이제 웃을 때까지 하는 거거든요. 이제 됐네요. 아, 됐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진짜 답이에요. 한 자리 더 되면 어떻게 돼요? 아, 이거밖에 없어요. 네? 다 깨지죠, 그러면? 다 깨져요, 그다음부터는. 아. 여기까지만. 한 자리 더 있으면 9에 해당했던 게 맞아요. 0으로 바뀌어서 또 넘어가잖아요. 넘어가버려요. 그러니까 안 돼요. 홀수만 돼요? 아니면 짝수도 돼요? 4개, 4개도 돼요? 아니요. 왜냐면 이게 십진법이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11115개라고 쳐요. 그것도 되죠. 아. 그죠? 그러면 가다가 내려오죠. 4개까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3개잖아요. 4개 했는데 4개 나면 안 될 거. 안 돼요. 11 곱하기 11은 121이죠. 네, 맞아요. 120, 그거는 되는 거죠. 네. 111 곱하기 111은 12321. 그것도 돼요. 이게 숫자를 딱 10개로 이렇게 한다는 게 참 효율적인 거 같기는 해요. 아유, 효율적이진 않아요. 효율적인 거 아니에요? 이진법, 팔진법, 심죽지법 같은 게 훨씬 효율적이긴 한데. 아, 그래요? 영어로 숫자를 디지트라고 하는데 손가락 하나도 디지트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손가락이 10개라는 거에서 오지 않았을까라는. 맞아요. 디지트가 이거예요. 10개. 아, 네네네. 알겠습니다. 이건 좀 괜찮았죠? 아, 이거 이번 거 합격입니다. 자, 그럼 교수님 혹시 신기한 거 뭐 있습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 동의할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물리학에서는 미세 조정 문제라는 게 있거든요. 미세 조정 문제? 네, 그게 어떤 거냐면 우리 우주에 존재하는 입자들의 특성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전자의 질량, 뭐
양성자의 질량. 기본적인 물질이 갖고 있는 양들이 지금의 값에서 아주 조금만 달랐다고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가 이런 모습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별도 만들어질 수 없고 따라서 지구도 없고 생명도 없고요. 조금만 달랐다. 아주 조금만. 그게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하게 조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직도 물리학자들이 이해 못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죠. 요즘은 그래서 다중우주라는 걸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중우주를 주장하는 사람 중에 일부가 이런 기본 상수들의 값이 다른 수없이 많은 우주가 존재하는데 그중에 우리가 우연히 이렇게 정교하게 맞아떨어지는 우주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상상을 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뭐가 좀 달라지면 완전히 달라지죠? 모든 게 다요. 뭐 양성자의 질량이 10%가 늘어난다. 그러면 온갖 문제들이 다 발생합니다. 그게 혹시 지금 이제 우주가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보니 양성자 우리가 이제 측정을 할 때 우리의 측정도구로 봤을 때 이제 요 정도 되니까 요거에서 만약 조금 벗어나면 온통 다 틀려 이렇게 이제 되는 거지만 지금보다 10% 다른 양성자를 하더라도 우주는 지금처럼 이제 만들어졌을 것이고 그때 우리 인류가 만약에 양성자를 측정을 하면 또 지금과 같은 값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아주 재밌는 아이디어신데요. 네. 근데 물리학에 의하면 그런 기본 상수들의 값이 조금만 달라져도 우주는 지금처럼 존재할 수 없는 건 분명히 맞는데요. 그런데 이 미세 조정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는 지적 존재가 만들어지는 우주는 미세 조정된 우주일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지 않은 모든 우주에서는 이런 생각을 떠올릴 지적 존재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게 사실 해결이 안 된 문제예요. 이게 너무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정교하게 맞아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돼야 할 아무런 물리적인 이론이 없어요. 우리 우주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딱 그만큼의 질량을 갖고 있어야 된다. 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중력 상수가 지금보다 살짝만 더 컸다면 중력이란 힘의 효과가 더 컸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다른 힘들과 경쟁하면서 중력과 다른 반발력들이 경쟁하고 평형을 유지하면서 지금의 안정적인 우주 구조가 가능한 건데 중력이 찔끔 더 강하면 더 강한 중력이 계속 차곡차곡 쌓여서 더 잘 뭉쳐지고 적당히 퍼져있는 은하나 별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수들이 되게 미세하게 조정돼 있다, 파인튜닝 돼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아니면 하면. 이게 138억년이라는 시간이 뭐 그것도 맞는지도 전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어마어마한 억겁의 시간이잖아요. 그 시간 동안 아닌 애들은 다 이렇게 걸러진 건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그것도 아니에요. 네. 지금 현대 물리학으로 빅뱅이 일어난 순간부터 지금까지 우주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를 거의 정확히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하고 지금을 지배하는 물리 법칙과 물리 상수는 똑같아요. 그걸 지금 인류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 거죠. 아니, 모든 인류는 아니고요. 지금 과학자분들은 알고 있다 이거죠? 우주 이쪽은 하여튼 신기한 게 너무 많아요. 저는 우주 크기 이거 130몇억 년도 어떻게 계산했는지 늘 궁금한데 그런 이야기도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되면 여쭤보도록 하고요. 오늘 원래 이제 여러분과 나누려고 했던 얘기가 쓰레기 얘기거든요. 사실 뭐 이제 인간도 쓰레기도 있고 하지만 이 지구가 정말 쓰레기 문제가 너무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쓰레기를 어떻게든 좀 줄이려는 뭐 과학적 노력도 많이 좀 있을 것 같긴 한데 또 어떤 분들은 쓰레기라는 것도 결국 지구라는 곳 안에서 만들어낸 그 어떤 그러니까 변화된 무엇일 뿐이지 우리가 보기엔 너무 더러워 보이고 오염시키는 것 같지만 결국은 다 지구 안에서 다 복작복작거리고 유지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렇지는 않죠. 지금 쓰레기 양이라든지 워낙 심각해서 지구 혹은 뭐 우리 인류의 건강 상당히 위협하는 건 사실 아닙니까? 이것도 어느 정도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까? 쓰레기의 양이라든지 뭐 심각성을 우리가 이제 45억 년, 46억 년 우리 이제 지구 나이만 볼 때요. 지금 이제 우리 사실은 신생대 4기 지금 현재 지금 현재 그리고 이제 빙하기 끝나면서 호모 사피엔스가 생겼는데 산업혁명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호모 스피엔스가 된 것 같아요. 호모. 쓰레기를 만드는 아, 호모 스피엔스 스피엔스 왜냐하면 그때부터는 정말 많은 쓰레기를 이 지구 역사 이런 적이 없거든요. 그 덩치 큰 공룡들도 지구 그대로 놓고 그냥 날아갔죠. 문적 한 방에 6,600문적. 그런데 우리는 지금 몸집은 그렇게 크지 않은데 수가 많아져가지고 지금 80억 될 거예요. 그쵸? 뭐, 얼마 전에요. 네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만들어낸 쓰레기가요. 아마 25억 톤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걸 잘 계산해 보니까 자 25억 톤이에요. 올림픽 수영장은 2,500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100만 개예요. 100만 개가 매년 나오는 거죠. 매년 나와서 그게
없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태워버린다. 근데 태우자니 이게 또 공기, 대기 오염이 되죠. 방류를 시키자니 이것도 대양 오염이 되죠. 그다음에 매립시키면 또 그게 지하수로 들어 지구 생태계가 변화하게 된 거죠. 이제 거기서 좀 문제가 생긴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라별로 어떻게 하느냐. 이게 결국 못 사는 나라로 갑니다. 수출해요. 미국, 독일, 일본 표면은 1년에 100만 통 이상씩 컨테이너에다 숨겨가지고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이런 데 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나라에서 더 이상 못 받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저는 이제 원자로 하다 보니까 또 폐기물이 나오잖아요. 아, 원전 폐기물도. 그렇죠. 이거는 무지하게 적을 사실은요. 굉장히 위험하죠. 굉장히 방사선 나오잖아요. 네. 플루토늄 같은 건 2만 4천 년 가야지 결국 절반으로 줄어들어요. 우라늄 7억 년 가요. 그러니까 이게 7억 년. 7억 년이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호모 스피스라고 하는 게요. 새로운 종류의 화석을 이제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식물, 동물 이런 소규가 되거나 이게 아니고 이제 전혀 쓸모가 없는 기술 화석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굉장히 심각해요. 그래서 앞으로 30년 동안 이건 이제 없애야 되는데 그럼 이제 방법이 뭘까? 방법이 없어요. 딱 없어요. 하나 있는데 네. 만들지 않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만든 건 이제 근데 없애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태우자 보면은 또 이제 이산화탄소가 나와요. 그렇죠? 아까 매립하자니 지하수 오염이 되고 버리자니 또 먹이사슬 타고 또 우리한테 들어오고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원자력 발전할 때 어마어마한 열이 발생하잖아요. 탄소 포집 장치 같은 건 일단 달아놓고 맞아요. 맞는데 네. 그걸 어떻게 해요? 그럼 포집해가지고 그냥 갖고 있어요? 또 묻어야죠. 그렇죠? 아, 우주로 좀 날려보내면 어떻습니까? 아, 그런데 이제 올라가다가 또 이제 맞아요. 폭발하잖아요. 그리고 그 이게 한두 트럭입니까? 이게 수지 타산이 맞지 않죠? 그렇죠? 그리고 가다가 또 터지면 그냥 또 다시 쏟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만들지 않는 것, 있는 거는 처리가 안 되거든요.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를 거명해서 그렇지만은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이 녀석들도 태우자. 그래서 소강로가 있어요. 소강로를 만들면 양은 한 10분의 1, 100분의 1 좀 낫죠. 근데 완전한 방법 아닙니다. 다음에 가야 될 게 이제 뭐냐?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지구에 머물러 있는 한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문명 단계를 올려야 되는데 그 전에 아마 기후이변으로 우리 인류가 멸망할 것 같아요. 여기서 한번 찾아볼까요? 네, 찾아보시죠. 아, 좋습니다. 저는 아주 궁금합니다. 교수님은 못 찾아냈습니다. 네, 못 찾았습니다. 자, 우리 교수님은 네. 답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요. 뚜렷한 답은 없고요. 쓰레기 문제 아까 말씀하셨는데 잠깐 계산해보니까 25억 톤이면 계산도 됐습니다. 엄청난 양이긴 한데 네. 가로, 세로 10km, 깊이 10m 정도면 이게 모두 가 들어가요. 물론 큰 문제지만 네. 지금은 저는 쓰레기 문제보다 기후 변화의 문제. 아, 이게 더 심각하다. 그게 훨씬 더 심각하다는 아. 생각은 하고 있고요. 네네. 우리나라가 플라스틱 쓰레기의 배출량으로는 1인당 기준으로 전 세계 3위인가인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이 버려요? 우리나라가 상당히 심각한 그런 쓰레기 배출국이긴 합니다. 아마 발달된 배달 문화 같은 것도 영향을 했을 것 같아요. 요즘 가끔 느끼는 건데 뭐 이렇게 택배가 오거나 이러면 예전에 저를 때 생각해 보면 그런 상자를 늘 뭔가 썼던 것 같아요. 옷 상자로 쓰니 계속 뭘 버리는 게 되게 적었거든요. 워낙 이것저것 없었으니까. 근데 요즘은 이걸 뭐 갖고 있어도 쓸데가 없으니까 다 그냥 이렇게 그래도 이제 뭐랄까 제 죄책감을 좀 덜어주는 그 재활용 쓰레기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재활용으로 버리면 뭔가 다시 활용되겠지라는 약간 면제부 같은 걸 스스로 주면서 분리는 잘 하고 있습니다만 분리됐다고 해서 걔네들이 다 정말 뭐 맞습니다. 재활용되고 막 이렇게 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나라가 플라스틱 재활용률도 좀 낮은 걸로 알고 있고요. 뭔가 다른 형태로 바꾸는 건 네. 지속 가능한 방법은 아니고요. 우리 저기 서 교수님이 얘기한 것처럼 저도 네. 거기 100% 동의하는 게 일단 쓰레기의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 배출한 쓰레기를 어떻게 재활용할지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 같아요. 어쨌든 뭐 줄이는 거는 한편에서는 해야 되는 거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생산을 줄이는 것도 하나 해야 되고 다음에 이제 이미 만들어진 것도 좀 어떻게 해야 되는데 약간 뭐 엉뚱하긴 합니다만 지구 어디선가에선 계속 화산이 좀 폭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분화구에 때로는 어쨌든 화산에선 다 뭐 나오잖아요. 이산화탄소 나오고 하는 화산에 버린다고 하면 일단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화산이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매일매일 마그마가 들끓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폭발하는 화산도 폭발 직전까지는 마그마가 보글보글 끓고 있지 않아요. 아, 그래요? 네, 대부분의 경우에는 평범하게 그냥 물이 차 있고 우리 한라산 백두산처럼 산 꼭대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 터질지 알고 우리가 쓰레기를 버릴지도 준비할 수가 없고 화산도 그 밑으로 들어가면 지구 크기만한 마그마가 통째로 있는 게 아니라 그 화산만을 위한 마그마 챔버가 있는 거예요. 네네. 아무리 부어봤자 말씀하신 10킬로 그 큐빅 그 정도 몇 개 들어가면 들어가기도 못하겠지만 꽉 차버리는 거죠.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면 많은 쓰레기들은 수분을 머금고 있거든요. 아. 네. 근데 수분을 머금은 무언가를 화산에 넣어버리면 순식간에 기화되면서 격렬한 폭발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아. 네. 증기 폭발. 맞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인공적으로 자연재해를 일으켜버리게 되니까 사실 그건 영리한 방법이라고는 할 수 없는 거죠. 그 화산에 넣느니 사실 쓰레기 소각장에서 우리 인간이 컨트롤할 수 있는 환경 안에서
소각하면 돼요. 오염물질을 좀 최소한 줄이는 방향으로 이렇게. 네, 지금은 소각장이 그래도 많이 발달해서 아직도 소각 때문에 어떤 환경 오염의 문제가 100% 해결된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 뭐 일산화탄소 같은 경우에는 그 소각의 온도가 한 1000도 정도 되면 그 문제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소각의 또 이점이 태우고 있는 물질 자체가 온도가 올라가면 개들이 또 연료로 사용될 수도 있거든요. 소각하면서 저 피이산화탄소 뭐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중에 쓸만한 거 특히 지금은 그 합성 연료가 나오거든요. 휘발유 대신에 합성 연료. 그래서 얼마 전에 벌써 이산화탄소 포집해가지고 합성 연료를 그럼 이산화탄소도 없어지고 그 다음에 또 다시 그런 기술이 있는데 아직은 실험실 수준이죠. 프로그램을 한 10번쯤 하면 그때는 이제 정말로 상용화 될 수도 있고 그 특히 이제 여러 쓰레기 중에 플라스틱이 이제 제일 지금 골치 아픈 거잖아요. 뭐 나무니 이런 것들은 어쨌든 썩어 없어지든지 뭐 이렇게 될 텐데. 네. 플라스틱은 뭔가 이렇게 분해한다든지 이게 불가능합니까? 되기는 한다고 합니다. 쪼각쪼각 되는데 근데 그거는 이제 물에 들어갔을 때 모기사슬을 타게 되는 문제가 있어요. 아, 미세 플라스틱으로 쪼개지면? 그렇죠. 쪼개진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물고기가 먹겠죠. 그걸 또 더 큰 물고기가 먹고 그리고 언젠가 또 우리 이 밥상에 얽힐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미세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어떤 화학적인 반응을 하거나 하진 않거든요. 근데 문제가 되는 게 말 그대로 작은 게 문제입니다. 빵 같은 거 만들 때 고운 밀가루는 손에 잘 붙잖아요. 그런데 입자가 큰 것들은 손에 잘 안 붙잖아요. 정확히 그 원리예요. 그래서 작은 플라스틱이 몸 안에 일단 들어오면 몸 안에 조직에 딱 붙어서 배출이 안 되니까 지금 서 교수님 얘기한 것처럼 그 플랑크톤으로부터 시작해서 작은 물고기, 큰 물고기, 뭐 참치, 그다음에 인간까지 배출이 안 된 미세 플라스틱이 계속 쌓이게 되고 그러면 이제 이 먹이사슬의 가장 위에 있는 인간의 경우엔 조직에 많이 쌓이면 그 자체는 독성은 없지만 정상적인 생체 반응을 많이 막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호흡곤란이 생기기도 하고 면역계통을 혼란 시키기도 하고 좀 걱정스러운 상황이고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유념해야 되는 게 뭐냐면 플라스틱도 결국에 석유로 만들어요. 석유를 증유해서 거기서 나오는 것 중에 일부가 뭐 아스팔트가 되고 일부가 플라스틱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디젤차나 혹은 뭐 휘발유차를 덜 쓰겠다라고 해서 전기차를 만들어요. 전기차를 만들면 난 이제 탄소를 만들지 않는 것 같겠죠. 하지만 전기차에 들어가는 그 수많은 배터리 속의 플라스틱이며 자동차 외내장재 플라스틱이면 여전히 석유란 말이죠. 또 난감한 게 뭐냐면 그러면 플라스틱 그냥 금지해버리자 쓰지 말자라고 하면 될 것 같지만 마땅히 또 그게 어려운 게 플라스틱 덕분에 또 해결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음식 포장 용기로 쓰잖아요. 음식이 부패하는 걸 더 늦출 수 있고 음식이 부패하며 방출되는 메탄가스는 또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면 뭐 사실 큰 의미가 없긴 하겠지만 어느 정도는 또 기후 위기에 막아주는 데 기여하는 면도 있다는 거죠. 야, 근데 어떻게 이 플라스틱이라는 거가 개발이 돼서 이건 이제 우리가 만든 거잖아요. 그죠? 인류가 정말 어마어마한 영향을 받은 맞습니다. 것 같습니다. 예. 안 쓰이는 분야가 없는 것 같고 인류의 하여튼 어마어마한 발명품이긴 하나 이것이 결국 이제 부메랑처럼 우리한테 다시 지금 돌아오고 있고 네, 저도 그래서 네. 사실 교수님 의견에 좀 공감을 하는 게 이건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저는 인류 전체가 결국에 소비를 줄이는 것만이 가장 가능한 대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이미 몸속 깊이 스며들어 있는 소비 습관을 바꾸는 건 좀 어려워 보여요. 그러면 인구 전체가 쓰고 있는 총 소비량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사실은 인구가 주는 것밖에 전 방법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타노스 같은 해결책일지 모르겠지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것이 나쁜 해결을 해야 되는 사회 문제로만 부고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좀 더 장기적으로 보면 지금 우리에게 닥친 대부분의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실 공룡도 운석을 맞기 전부터 이미 과밀화된 공룡의 수 때문에 공룡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었다는 게 입증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만이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생명체들은 너무 과도하게 많아지고 또 공룡들의 그 말기 화석을 보면 수는 똑같은데 공룡의 종류가 줄어요. 종의 다양성이 줄어드는 거죠. 잘 먹고 잘 사는 소수의 공룡 종들만 많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미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고 취약해지다가 우연하게 운석에 떨어져서 카운터펀치를 맞았을 뿐인 거예요. 안 그랬어도 자연적으로 공룡도 똑같이 자원을 다 고갈해서 망했을 겁니다. 근데 그 문제가 이제 인간에게선 다른 방식으로 아까 말씀하신 기술 화석의 형태로 벌어지고 있을 뿐인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인구 감소라는 이 문제를 우리가 옛날에는 인구 자체가 노동력이고 생산력이었기 때문에 그걸 사회 문제로
문제라고 보고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 고민을 했지만 사실 21세기 인공지능 시대에서는 인구 수 자체가 국가의 산업력이나 경제력과 직결되진 않거든요. 오히려 한 개인이 만들고 있는 생산력은 늘어났어요. 그런 점에서 전 인구 감소를 당장 해결해야 되는 어떤 사회 문제로 보지 말고 그냥 벌어지고 있는 현상의 하나로, 자연 현상의 하나로 보고 인구가 감소해 가고 있는 미래의 지구를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지를 고민하는 게 더 필요한 생각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줄어드는 인구에 적응하는 게 중요하지 어떻게든 늘리려고 뭐 이런 노력 저런 노력 해보는 게 어쩌면 길게 보면 썩 인류에게 도움되지 않을 수도 있다. 저는 인구가 사실 자연재해라던가 전쟁 같은 끔찍한 방식이 아니라 그냥 개개인들의 선택 때문에 평화적으로 인구가 줄고 있잖아요. 특히나 잘 사는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오히려 이렇게나 평화적으로 인구가 줄 수 있다면 이거는 우리가 꼭 문제로 봐야 할지 이건 너무 전근대적인 인식의 어떤 잔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석유화학 제품인 그 남성용 피임 도구가 인구가 이렇게 막 늘어나는 걸 또 어느 정도 막아주는 효과가 있는 거 아닙니까? 요 얘기는 왜 다들 이렇게 피하시는 것 같네요. 네. 어느 미리학자 그런 계산을 한 것 같아요. 이 지구라고 하는 그 푸른 행성 몇 명까지 지탱할 수 있느냐? 약 125억인가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오차가 있을 수 있죠. 앞으로? 예, 아니 그러니까 약 40억 정도 여유 있는데 근데 그 전에 기후이변 때문에 먼저 감소에 들어가지 않으면 지구가 위태로워질 수도 그래서 우리 우주먼지님하고 똑같은 생각인데요. 그 전에 우리가 제동장치를 걸어야 된다는 주요 몇 개국부터 먼저 시작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범이니까요. 그렇죠? 그걸 우리가 다시 또 저기 아직 개발 도상국에 있는 나라에 짐을 지울 수는 없죠. 그래서 고통은 먼저 주요국들이 근데 인구 증가는 이미 걱정할 미래 문제가 되지 않을 거예요. 인구에 대한 예측은 쉽거든요. 올해 태어난 아이들은 20년 뒤면 20살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오늘 태어난 아이들의 숫자만으로도 20년 뒤에 지구의 인구가 예측은 그냥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통계를 보면 새로 태어나는 신생아의 숫자가 이제 더 이상 늘지 않는다는 게 그 선진국뿐 아니라 모든 걸 통틀어서 아, 그래요? 그래서 인구는 지금 예측으론 100억을 넘지 않을 거라고 예측을 하는데 거의 뭐 확실한 예측입니다. 그것보다 우리 오늘 얘기가 나오는 뭐 기후라든가 쓰레기의 문제라든가 그런 게 더 걱정인 거죠. 우리도 물론 이제 아이를 정말 많이 낳지 않지만 다른 나라들도 뭐 그렇다고 막 다섯 명에서 뭐 이렇게 낳는 데는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뭐 일부 중동 국가들이라든지 아프리카 뭐 일부 뭐 이런 나라들 빼고는 뭐 대체로 한 두 명, 세 명 요 정도로 아마 그 이하로 유지가 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웬만한 나라들은. 네. 그래서 저도 좀 희망을 보는 게 중국을 보면은 드디어 이제 정점을 지난 것 같거든요. 그 쓰레기 위기가 인류의 위기입니까? 지구의 위기입니까? 어떤 분들은 이게 야 인간들이나 좀 위험한 거지 지구 전체로 보면 뭐가 된다고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지구의 위기라고 하시는 것이 현재 지구에서 살고 있는 생명종들에 대한 위기인 건지 아니면 생명종은 이제 멸종하는 것도 있고 다시 만들어지는 종도 있지만 지구 전체가 유지될 것에 대한 질문인지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요. 지구는 망하지 않습니다. 그렇겠죠. 뭐 멸종하는 생명체도 생기고 하겠지만 지구가 뭐 우리 인간에게 무슨 관심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겐 지구가 너무나도 소중한 네, 거죠. 네. 하여튼 그 소중한 지구가 잘 우리를 좀 받아줄 수 있도록 네. 지금부터라도 쉽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소비를 좀 줄이거나 하여튼 이런 플라스틱 제품, 일회용품에 대해서 조금씩만 좀 줄여나간다면 그래도 위험한 시기를 좀 더 미룰 수 있거나 아니면 잘하면 그 위험을 넘어갈 수 있거나 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또 인간들은 대체로 또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어지간한 걸 해결해 왔잖아요. 그죠? 잘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께도 너무나 감사 말씀드리면서 또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좀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